여기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지. 네. 꽃 피면 더 멋있겠지. 그러니까. 네. 여기 이게 금강 줄기래. 금강? 상류. 상류. 금강 상류. 예. 상류면 더 깨끗할 거 아니야. 이것이 아직까지 이것이. 안녕하십니까, 솔바이 노원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영동에 왔는데 여기 이제 기농 올해 4년차죠. 예. 4년차. 예. 4년차인데 올해 여기 와서 이제 뭐 사인머스켓, 당근, 그다음에 이제 수박을 갖다가 올해 농사를 지어갖고, 아 지난해 농사 지어갖고 그것도 매출이 상당히 높아서 금방 그래도 자리를 잡은 기농 4년차 집에 왔습니다. 근데 이 뷰가 너무 멋있어. 너무 자리를 집이. 너무 자리를 네.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. 네. 여기 와.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, 야 이게 진짜 부러워 부러워. 근데 더 부러운 공간 하나 여기 이쪽에 한번. 우리도 고기 먹는 거, 여기도 고기 구워 먹으면 되지만, 여기 겨울에 추워서, 추울 때, 요. 아니, 부부 두 분이서 이런 네. 거를 외롭지 않게 사시려고 되게 그러니까.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. 이야, 여기 나중에 이 초등 뭐 복숭아 꽃하고 여기 벚꽃하고 이렇게 쫙 피면 정말 그림 같았어, 그림. 네. 강하고 잘 어울리지요. 네, 강하고 진짜 잘 어울리고. 네. 근데 사실 우리 사촌 형이거든요. 사촌 형인데 네. 기농 4년차 손기원입니다. 가람길 농원. 가람길 농원. 네. 가람길 농원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. 네. 가람길 농원인데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가 이제 아직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람길 농원 제가 여기 딱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. 근데 돈 되는 농사를 그래도 좀 하는 편이에요. 그러게 자리를 금방 잘 잡으신 것 금방 같아. 금방 잡았지. 네. 올해 매출이 아까 얼마 되었죠? 한 6천 되는데 네. 한 6천은 순수히 농사 네. 수익이. 네. 네. 한 뭐 8천 정도 보면 됩니다. 8천. 근데 그러면 한 2천 개분 농원 계획 또 올리는 거다며. 예예예. 예. 아, 그 농원계 이제 뭐 산불이라든가 농원은 시간이 없죠. 왜냐하면은 이 산불 물놀이 감시 활동이 있어 강력히니까 네, 네. 물놀이 감시도 해야 되고 산악기대니까 산불 감시도 해야 되고 그게 끝나면은 또 고용보험이라고 4개월이 나와요. 네, 네.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없지 계속 일하면서 이거 하면서 일하면서 이제 또 벌이가 되는 거지. 아 그러니까 이게 기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농 딱 해가지고 나 기농으로 해가지고 뭐 농사 일로만 해갖고 그냥 뭐 크게 성공하겠다 뭐 돈을 벌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농사가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. 이게 내가 농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졌어 그러면 가격이 폭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. 그러면 결국은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 저희 사촌형 가람길 농원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로 일단 기본적인 수입을 하는 데다가 또 별개로 농한기에 또 한 2천 정도로 별개 수입이 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저번에 당근 보내주신 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예, 예, 예. 그냥 먹어도 아삭아삭한데 예. 단맛이 되게 좋더라고. 그래서 지금 기농 4년차인데 그래도 이 정도로 자비 잠궈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하지 않았나. 지금 이제 올해 사인머스켓 또 좀 많이 했죠. 그러니까 노지도 하고 하우스도 하고, 하우스도 하고.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봤는데 혹시 이제 사인머스켓 포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람길 농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구경 한번 하고서 한번 거기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아직 안 심어놨나요? 예. 준비해 놨습니다. 여기 지금 이제 뭐 심으려고? 사인머스켓 영상에 보니까 가람길 농원 영상 보니까 아예 심어져 있던 거는 아 심어져 있던 거는 저 노지입니다. 아 노지 비가리 노지에 저게 700평을 심어놓고 네. 원래 2년째 이제 키우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이제 하우스 연동 단연동에 지금 사인머스켓을 심으려고 한 다음 주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상토하고 전탐을 넣어놨습니다. 아 그러면 여기 지금 다음 주 정도에 모종이 들어오면서 심으려고 그럼 네. 미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? 그렇지. 이거는 뭐 상토인가 상토? 상토. 네, 상토하고. 상토하고 천연팜 이렇게. 아 이게 천연팜 네, 이게 네. 뭐? 유 천연팜이라고 네. 유기농입니다. 유기농이고 네. 강토 강물이에요 이게 이제 돌 조개 껍질로 만드는 건데 이게
토양 계량제입니다. 토양 계량제. 아, 천연 비료네, 말 그대로. 예. 예. 몸에도 좋고 뭐 비료가 아니에요, 이거는. 비료가 아니고 그냥 유기농 영양제라고 보면 땅을 기름지게 해 주는 거죠. 아, 그러면 이게 연작 피해라든가 이제 그렇지, 그런 거를 갖다가 줄여 줄 수 있는 예. 거. 요거를 내가 3, 4년을 뿌렸는데 예. 처음엔 이게 와서는 첫해는 수박이 많이 죽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네 이걸 뿌린다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뿌렸더니 그 다음에는 죽는 게 없어. 수박하고 모든 작품을 농작물 다 뿌리는데 우리 처남들도 한 30통씩 하는데 그렇게 수박이 죽더니 이거 뿌리고 3년, 2년, 3년 후에는 전혀 안 죽어 이게 수박이. 우리 쌈채소 전혀 안 죽어 이게. 그냥 이 수박이 넝쿨이 너무 가해가지고 네. 가해가지고 막 탈이야. 아... 땅이 한 2, 3년 되니까 그냥 막 이게 건강해진 거라고 땅이 다시 이제 살아난 거지. 우리도 쌈채소 농장인데 우리도 사실 보면 이제 올해 하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참 그런 게 나오는 거 뿌리주면은 이거 뿌리주면은 굉장히 효과를 볼 거예요 이게.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양산면에는 한 2,000동 넘는데 이게 다 뿌립니다 이거. 아 이게요? 네, 다 뿌려요. 다 뿌리고 지금 이게 대세가 사인머스켓에서 뿌리가 당도가 전부 18분리 이상 다 나왔다고 지금 김천이나 이런 데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야. 그래서 이게 엄청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지나고 보니까 아 이 당도도 딴 거 우리 수박하고 당근할 때 뭐 딴 건 영양제 하나도 안 했어요. 그 당도가 이 밭에서 나온 게 그냥 13분리 이상 나왔다고 수박이. 대박이다. 야. 결국은 땅이 안 좋으면 모든 작물이 잘 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땅을 일단 살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실 가을에 집을 많이 넣는 편인데 땅을 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물이지 우린 예, 네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고향에도 이거 심은 사람 우리 면에 심은 사람이 지금 올해만 해도 그지 한 40가구 정도 되고 황산면이라고 있는데 저기 100% 다 심었어. 유행이구나. 내가 그 비닐하우스 짓는 거 이제 내가 유튜브에 좀 하잖아요. 그랬더니 사인머스켓 심는다고 비닐하우스 짓는다고 문의가 엄청 왔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사인머스켓이 너무 많이 퍼지는 거 아닌가 사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블루베리 때문에 난리였잖아. 결국 무목장사만 떼부자가 됐잖아. 그러니까 그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. 지금도 네.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. 왜냐면 자기가 당도 못 올리면 안 돼. 그래 말 그러니까 이제 당도 싸움이거든. 꽈 굵게 하고 당도 싸움이라고. 거기서 지면은 이제는 보태되면은 이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땅을 살려야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돼. 지금 사인머스켓에서는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. 전부 다 초보자야. 다 그치 그치. 이제 서로 내가 공부해가지고 1등 가면 돼. 이게 기농인들이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지금 그러잖아요. 내가 싸움을 해서 다 똑같이 사인머스켓에 졌는데 내가 그 중에서 당도를 못 들으면 나는 도태되는 거잖아. 그리고 결국 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. 야. 그래서 장착을 금방 하셨나 봐. 그런가 봐. 유튜브도 많이 보고 또 이 사인머스켓이 추위에 약해요. 이게 영하 19도 이하 떨어지면 다 진물이 나가 다 죽어. 그다 싹이 안 나와. 그리고 날씨도 봐가지고 우린 연동이잖아. 아무 이중도 아니고 네, 네, 네. 그러면 여기다 또 난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. 왜냐하면 난로도 이게 후황이라고 한 180만원짜리 그 4개 놓고 기름 해가지고 그때 떼줘야 돼. 그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가 다음 주에 심으면은 4월달, 5월달 되면 이만큼 올라와. 그래, 쑥 올라오죠. 예. 올라오지. 그럼 5월달에, 예를 들어 4월 말에 5월달에 영하 3, 4도 떨어지면은 이거 가. 다 가, 싹 나온 거. 아. 그래서 지금 최고 겁난 게 그거라고. 그래서 그때 돼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난로도 준비해 놓은 게 있다고. 왜냐하면 자꾸 난로를 3, 4도 떨어져 싹이 나왔기 때문에. 키워줘야 돼, 온도를. 온도를 제로로 맞춰야 돼, 0으로. 하여튼 오늘 제가 여기 영동에 어떻게 좀 볼 일이 있어갖고 와갖고 저희 비록 사촌형이지만 기농 4년차 5년차 이제 올해
가랑길 농원, 네, 여기 가랑길 농원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. 가랑길 농원에 와가지고,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되게 자리를, 제가 이제 뭐 가끔 연락을 하니까 알잖아요. 그러니까 자리를 이렇게 딱 잡은 거 보면, 나름대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오늘 뭐, 귀농 귀촌, 생각 있는 분들, 가랑길 농원 들어가서, 귀농 1탄, 2탄, 3탄 이렇게 쭉, 그 다음에 사이머스켓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서 좀 지금 1년 또 키운 그런 내용들 쭉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자, 고마워요. 솔바인 농원이었습니다.